8월 20일 날 했던 절망과 희망은 이웃사촌이라는 수업을 했었어요. 대뜸 일주일 만에 수업 한 것을 아유 뭐야 이거 뭐야 확실하게 미루고 이렇게 놔두면 늘 마음의 짐이 되는 것 같아. 이것을 왜 하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를 보는 것도 좋고 내가 이렇게 읽기 연습, 말하기 연습,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절망과 희망은 이웃사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전후를 살펴보지도 않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고 꼭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좌절은 스스로를 절망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작은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며칠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마실 물이 바닥나서 승객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배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객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상대편 배에 있던 선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아마존강입니다. 이 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이구, 뭐야. 배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줄도 모르고 물이 떨어졌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좌절하다 보면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거리만 생깁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기운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지금 자꾸 마음이 딴데 있어서 이것이 엉망이야, 지금. 축성 녀석. 축성 녀석. 뭐, 에어, 뭐야, 이렇게 밝아. 비가 오다가 그쳤어요. 아, 또 밝아. 됐어? 코트는 걷어야 되나? 아닌가? 됐어. 딱 좋아. 자, 해봅시다. 축성 녀석. 성을 쌓고 남은 돌이라는 뜻이다. 큰 성을 쌓으려면 수만 개의 돌이 필요하다. 모양이 반듯하고 견고한 돌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거기에 쓰이지 않고 남은 돌이 바로 축성 녀석이다. 성곽의 돌로 관택되었다고 뻐기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성을 쌓는 곳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성곽의 재료로 발탁되지 않는 것이 쓸모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성곽의 한 곳이 무너지거나 돌이 부서진다면 당연히 그곳을 보수하기 위한 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남은 돌이다. 또 누워주고 있어. 수만 개의 성곽의 돌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남은 돌의 교훈은 인생에서 적용된다. 젊은 시절 각자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일막이 삶의 성곽의 돌이라면 은퇴 이후는 남은 돌이 삶이라고 할수 있다. 남은 돌의 삶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황혼인 나이가 되면 여분의 시간으로 여기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남은 돌도 유용하게 쓰이듯 은퇴 후의 삶 역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생 일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것이 일막의 삶이다. 인생 전반부에 미처하지 못했던 일을 할수 있는 보너스 삶이다. 일막의 삶은 성곽의 돌처럼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남은 돌은 속박이 없다. 성공이나 가족의 부양의 짐에서 부양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인생의 성을 완성하는 자세가 아니던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발표! 부드러운 사랑.
참사람, 난사람, 든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난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든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참사람, 난사람, 든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좀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사람, 난사람, 든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 정말로 돈 많은 사람, 정말이지 경륜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자 앞에서 입을 벌렸습니다. 내입 안에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스승님. 이는 안 보이느냐? 이가 모두 빠진 지 오래되셨는데 무슨 이가 보이겠습니까? 이는 다 빠지고 혀만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제자가 이번엔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다 빠져버린 것이요.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니라. 부드러운 게 오래 가는 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이 먹으면 딱딱해지게 마련이고, 어린 것은 부드러운 법입니다. 우리 모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드러운 사람. 슬픔이 기쁨에게. 이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후아. 이거는 시.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몇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단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 시는 그 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는 슬픔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 라는 시인의 말처럼 이 시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는 너로 지칭되는 우리 동시대인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 슬픔은 남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알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할머니의 귤값을 깎고 동사자의 죽음에도 무관심한 우리들은 약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시적 화자는 사회적 약자를 멸시의 시선이 아닌 자신과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존재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다림의 자세를 주겠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행복에 취해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와 함께 걷겠다고 하며 대결 구도가 아닌 화합과 조화의 삶을 지향한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너에게 알게 하면서 슬픔이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될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는 독특한 시점을 선택하여 삶의 한 속성인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신한 표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상식을 깨뜨리는 역설적인 발상으로 현실 비판적, 교훈적인 시의 성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슬픔이 기쁨에게 한국 현대 문학 대사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이 몇 시일까요? 4시. 어머, 뜨겁다냐? 시계가 왜 이렇게 뜨겁다냐? 3시 50분. 일단은 밀린 거는 이것까지. 그냥 바로 올리고. 끝!